세계 각국에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빵으로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년 365일 매일 아침 맛과 영양으로 포장된 빵들이 가득 쌓입니다. 이 모두가 기부를 위한 빵들입니다. 제빵 교육과 함께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지구촌 친구들 사나이 12 바스켓. 의료봉사 동아리로 시작해 제빵 교육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국제구호 NGO입니다. 지금까지 원조가 필요한 32개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네팔 대지진 때 긴급 의료팀이 꾸려질 때 저도 참여를 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지구촌 친구들의 지금까지 쭉 그 봉사를 이어남아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요. 제 3세계라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료 혜택은 이제 그런 빵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립을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탈북민들 좀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연결이 되면 그분들에게 빵 기술을 좀 전수를 좀 해드리고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2018년 운투바이오 사옥 1층을 기부해 세워진 12 바스켓은 제3국가 청년들을 초청해 무료로 제빵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들이 자국에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국내 봉사자들을 위한 무료 제빵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This will be a big help for our country. We can do the same as they are doing here in 12 baskets. We can help a lot of people in the Philippines. When we go back to Philippines, maybe we can do the same as 12 baskets doing here. Yeah, they make bread. They teach people how to make bread. And they donate to the people around. This is a great mission. Yes. So we're so thankful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12 바스켓의 그 정신이 기본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라는 것, 모든 게 무료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눔을 하는 빵은 봉사를 위해 모인 수강생들이 매일 손수 만든 건강한 빵입니다. 또한 특별 식이 조절이 필요한 수혜자를 위한 맞춤형 기부도 상담을 통해 심도 있게 진행합니다. 좋은 제품을 주시니까 봉사들이 되게 행복하게 됐고 색소 들어가거나 이런 제품들이 없어서 알러지 반응이 확실히 있어요. 사람은 빵을 만들고 빵은 사람을 살린다는 12 바스켓의 정신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는 물론 지구촌 빈민국들을 향한 봉사자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